2021년 여름 성경학교 썸머 바이블 탐험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말씀 듣기 싫어 도망친다.
7월 암송 말씀은 요나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해보면서 배워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나 4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나 4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아멘. 새노래 명성교회 여름 성경학교 썸머 바이블 탐험에 오신 우리 모든 대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너무 깜깜했죠? 네, 저는 어두운 것도 너무 무서웠는데요. 근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던지 멀미가 다 났다니까요. 네, 우리 대원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 탐험은 참 쉽지 않았죠?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 김마스터님! 네! 저기 요나 선지자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기가 어딜까요? 아, 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나 회개기도를 하시더니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나 선지자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출발을 외쳐주십시오.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NS 뉴송 썸머 바이블 탐험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친구들, 샬롬! 오늘은 어떤 성경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3일? 정답은 3일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요. 오! 정말 심한 냄새,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멀미도 너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으악! 하고 땅으로 뱉어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큼성큼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아니,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무서워. 우리 망해야 된다,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니느웨 성은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렇게 큰 니느웨 성읍에서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대요. 이 니느웨 성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 내린답니다. 뭐야? 저기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나라가 그럼 망한단 말이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잘못한 곳을 두고 기도할 때 배옷을 입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다냐? 그럼 온 나라에 알리어라.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는 물론 짐승들까지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알리어라. 어서!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 무슨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 니느웨 성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마음, 나쁜 입술, 또 나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나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 죄는 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내리려고 하시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나쁜 짓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번 우리 7월 암송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는 전도사님이 말했죠. 나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불행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요나의 말씀으로,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린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버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돌고래 헬륨 풍선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우리 친구들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꼼꼼하게 성경책을 잘 읽은 친구들은 모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맞는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영화 유치 친구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줌으로 지난번에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네. 서울마스터님, 이번 주 영화 유치 특별한 활동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런 종이컵 전화기인데요. 줄을 팽팽하게 해야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줄을 팽팽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네 여러분들,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은 멸망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니네 성이 멸망한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엄마와 함께 활동해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요, 내일부터 마지막 4주차 말씀 묵상이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탐험하는 우리는 NS 뉴송 탐험대 에바치 고고고!